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아유, 주말은 너무 더웠죠. 이번 주도 계속 더울 것 같으니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정말 우리 연말에 가면 늘 하는 단어가 있죠. 다사다난했다. 지난주가 아마 압축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날 정말 패닉으로 시작을 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계속 있었는데 조금씩 그 진정이 되는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결국은 이제 미국도 막판 이틀은 계속 상승했죠. 우리도 마지막 날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쨌든 패닉 셀까지 불러왔던 시장의 불안감은 다소 진정이 된다. 근데 제가 다소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도 불안감,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주간 경제 일정 좀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3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있고, 14일 날 이제 PPI, 소비자 물가 지수 있고요. 15일 날 미국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매 판매죠.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으로 16일,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번 주는 매크로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 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I, CPI,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 물가 지수는 일단은 연준의 최대 핵심 변수에서는 조금 내려왔죠. 지금 이제 연준은 고용 지표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CPI나 PPI, 지금 인플레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 그러면 뭐 나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일단 지금 금리 인상에 큰 뭐 부담은 안 줄 거다. 금리 인하 기조에 큰 부담은 안 줄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데 만약에 상했던 것보다 인플레 지표가 세게 나온다 그러면 0.5보다는 0.25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더 둔화된 거로 나온다 그러면 0.5% 쪽, 그러니까 즉 빅스텝 쪽으로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이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요는 금리나 관련돼서는 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어쩌면 15일 날 발표되는 이 소매 판매 그다음에 미국의 7월 산업 생산 이 지표들이 과연 이제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나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가파를 거냐 뭐 그냥 예상대로 순조롭게 그냥 하향될 거냐 이런 쪽의 분위기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내내 6거래일 동안 내내 이제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가 이번 주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여전히 팔 것이냐 아니면 이번 주 들어서는 순매수로 돌아설 것이냐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플러스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뉴욕시장 올랐다고 해서 외국인이 꼭 사는 건 지난주에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 문제도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불안하면 사람의 생존 본능상 DNA가 결국 생존 DNA가 결국은 좀 안전한 쪽으로 그러니까 살고 싶은 데 쪽으로 살 수 있는 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자산시장에서도 결국은 뭔가 이런 생존형 관련된 그런 어떤 상품 쪽 아무래도 요즘같이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는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즉 안전자산 쪽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 그다음에 이 파키형 ETF 두 가지를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은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요즘에 금은 크게 방향이 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주가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봤을 때 금 가격도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금도 오르기도 하고 변동성이 좀 있는 반면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 현물 ETF 쪽으로는 자금도 몰리고 있고 또 가격도 그러니까 주가도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히어로즈 머니마켓 액티브,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특징을 보면 머니마켓 액티브 쪽 ETF 상품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실 것 같고 에이스, KLX 금 현물 같은 경우도 200억 넘게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 들어서 이 금 현물 관련된 ETF 상품에만 3천억이 넘는 그런 자금이 좀 들어와서 수탁구가 3천억을 좀 넘은 상황이다라는 거 역시 지금 시장이 불안할수록 금 관련된 투자에 대한 관심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좀 아까 앞에서 이제 머니마켓 그 펀드 상품 이쪽에 ETF, 파키형 ETF 상품에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관심이 좀 많이 몰린다 이런 얘기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MF라는 거는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기하는 그런 대기성 자금 형태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ETF 상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에 대한 걱정도 별로 할 게 없고 그러면서 이자도 이자 수익도 그냥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자산형에 가까운 그런 상품에 좀 관심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번 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이런 불안감을 높일지 불안감을 더 안정시킬지 이쪽으로 좌우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한주가 될 것 같다. 분수령이 되는 한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산업종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인데요.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2조 원 넘게, 2조 원 가까이, SK하이닉스도 5조 원 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등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좀 상황을 좀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거에 가장 큰 이유는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쪽이 더 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DRAM과 NAND 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판매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DRAM, HBM을 포함한 DRAM 쪽은 굉장히 좀 좋은데요. NAND 쪽은 조금 부진하다라고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NAND도 이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B2B용, 즉 서버용 그 NAND 플래시는 괜찮고요. 이건 DRAM이나 HBM이나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은데 일반 소비자들 쪽에 그러니까 엣지 단으로 가는 이 NAND 플래시의 수요는 지금 별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AI 부음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발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지만 일반 소비 제품으로 그 최고의 제품에 이제 탑재가 되는 이 NAND 플래시에 대한 수요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상품이 아직은 뚜렷하게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결국 이렇게 NAND 플래시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온 디바이스 AI 제품이라는 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삼성 제품 하나 정도고 아직 애플은 출시가 안 된 상태죠. 아이폰은.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PC라고 하는 온 디바이스 PC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도 일부 나온 제품들도 가격이 사실 기존 제품보다 굉장히 비싸죠. 그다음에 이 AI 이를테면 LLM 같은 걸 활용을 하려면 이를테면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걸 쓰려면 돈을 또 매달 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확 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NAND 플래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려면 이런 온 디바이스 상품들 좀 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그렇게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의문시가 되고요. 결국은 3분기, 4분기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뚜렷하게 2분기보다 더 좋아지려면 DRAM뿐만 아니라 NAND 쪽, HBM 이런 게 다 같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아도 주가가 별로 이제 크게 뛰지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이니까요. 이 랜드 플래시가 고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는 좀 약간의 좀 두통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랜드 플래시의 움직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의 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때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동부 지역이었죠. 이쪽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저소득, 그 다음에 저학력, 백인들이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밀어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이들 지역, 러스트벨트 즉 세 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정말 기대 밖으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무려 4%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이게 이제 오차율 범위 내이긴 한데 오차 범위 거의 끝에거든요. 2%에서 4% 사이였으니까 오차 범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해리스가 이들 지역에서도 이렇게까지 트럼프를 뭐 1%, 2%포인트가 아니라 4%포인트를 앞선다 그러면 미국 대선 결과가 뭔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 팽팽하다라는 이런 어떤 그 결과가 한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법 하고요. 또 하나는 특징이
후보 선호도 조사도 있었는데 이번 뉴욕타임스 설문조사에서 민주당은 후보 선호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민주당이 60%에서 87%로 해리스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 반면에 공화당은 74%, 79%로 트럼프 만족도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5%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의 후보 지지도 훨씬 더 올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의 결집도가 공화당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경합 상황에서는 이 밀집도, 지지 세력의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훨씬 더 공화당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 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최근에 주가 급락 상황을 보고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나오는 걸 가지고 결국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더 굉장히 나빠지고 주가도 굉장히 폭락을 할 거다 이런 소위 말하는 해리스발 경기 침체, 경기 위축 뭐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월, 9월 대선 있기 11월 사이에 미국의 주식시장,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선의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9월 시작되는 이 미국의 대선 진행되는 대선 과정에서는 결부에서는 결국 이제 주식시장과 미국의 경기 위축 정도 이게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거지 아니 연착륙으로 가는 이 부분을 같이 좀 결부지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해리스 테마주, 트럼프 테마주도 좀 같이 동반해서 춤을 추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